자, 오늘 저희가 라시방가는 정어 텐트 오늘 시간인데 여러분들 네. 오늘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래요. 근데 지금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장마철이어서 이번 주 굉장히 습해요. 집이 좀 습하거나 아니면 실내가 습하거나 밖에 돌아다녀야 되거나 이럴 때 진짜 땀 많이 차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한 여름에 딱 좋은 속옷 바로 라시반 속옷이 되겠습니다. 엉덩이 쪽 그리고 그 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예, 남성 속옷의 이제 앞쪽 예, 마찬가지로 땀이 좀 차는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예, 여름용 속옷 라시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구단 엠블럼이 참 예쁘죠. 이거는 레알이죠. 예,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최대 라이벌 팀 바르셀로나도 엘 클라시코 이렇게 또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속옷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레알이고 이게 바르셀로나 이렇게 하면 뭐야? 엘 클라시코죠. 그렇죠. 네, 엘 클라시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스타TV 구독자를 위한 50% 특가 할인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할인 코드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깍쟁이. 그냥 들어가면 50%예요.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깍쟁이를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스타TV 구독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50% 특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번 라시반 속옷 기능도 좋고 여름에 습한 날씨에 딱 좋다는데 운동한다면 특히 더 좋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반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땀 차는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치, 그치, 그렇죠? 여기를 안쪽으로 뒤집으면 여기죠? 여기가 여러분 진짜 잘 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땀이에요 땀? 어우 여름 너무 더워 어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하면요 땀에 찼다 싶으면 땀에 차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이 모양으로 지금 이게 기술이랍니다 기술 이렇게 생겨서 빠르게 말려진대 그렇죠 특수 패턴이라고 하죠 이게 스피드업 기능을 추가한 원단이기 때문에 물에 젖었을 때 그 원단의 재질이 이렇게 싹 보여요 맞아요 특수 패턴이 보이는데 특수 패턴이 보이면서 신속하게 수분과 습기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아, 여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남들 안 보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 아, 여러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하잖아 나만 해? 여러분도 하잖아, 하잖아. 너무 디테일하다고 근데 이 팬티를 입으면 안 합니다 맞아요 아 진짜 여러분 안 해요 안 해도 돼 자, 사타구니 실리콘밴드로 상하 좌우가 분리되어 있고 땀으로 인한 불편함이 그래서 최소화가 됩니다 또 이게 자연향균 피톤치드 원액이 원단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향균 및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철 속옷을 아무리 잘 빤다 그래도 속옷 자체에 냄새가 배버리면 어느 날 이제 빨래나 세탁으로 냄새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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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바는 아무리 땀이 차도 냄새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향균 성분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 옷을 입었을 때 만족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할인 코드 입력 안 해도 되고 인스타TV 구독자라면 바로 라시반 속옷을 50% 특가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지금 이제 바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놓치지 말고 특가 할인 언더웨어 라시반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철씨 네 안녕하세요 정호 텐트네요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머리병 없습니까?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 뭐, 맨날 일하는데, 사실, 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계속 쭉쭉쭉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식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에서 또 연락이 오고, 막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뭐, 저희는 사실 뭐 이틀 연속 이렇게 좀 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수기란 말이에요. 해외 축구로는. 근데, 올 시즌은, 뭐 지난 시즌에도 뭐 음바페사가 있었죠. 홀란드는 뭐 빠르게 확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이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나는 그렇게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이적 시장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 다룰 거고요. 그바르디올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네. 그바르디올한테 오퍼를 했는데 금액이 여기도 확실히 쉽지 않아요. 역대 센터백 중에 예. 가장 비싼 센터백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바르디올은 원래 월드컵 때도 꽤 주가가 높았고 일찍이 그 왼발을 쓴다는 이점 때문에 네. 맨체스터 시티하고 연관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서 지금 그바르디올 선수는 정말 맨체스터 시티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바르디올 영입에 착수를 했고요. 이게 사실 네. 중요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이 그바르디올 사가는 맨시티의 김민재에 대한 관심에도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는데 성공한다면 김민재 선수를 추가로 노릴 가능성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어느 팀의 관심을 받고 어느 팀에게 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윤곽을 좀 드러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어떤 영향에 있어서 이제 맨시티 그바르디올의 상황 역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플라텐버그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액이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9천만 유로가 예. 언급이 됐어요 1282억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9천만 유로의
보너스. 그럼 한 1억 넘어가겠네. 예, 옵션가가 붙으니까 예. 1억 유로 넘긴다고 보면 되고요. 선수와 지금 그바르디올, 그 그바르디올 선수 측과 맨체스터 시티 구단 간의 합의는 맞춰졌대요. 근데 구단 대 구단, 이제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바르디올 측에서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을 듣고 어? 괜찮다. 라고 어느 정도의 구두 합의는 좀 맞춰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로마노에 따르면 일찍이 라이프치히는 원래부터 그바르디올에 대해서 1억 유로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맨체스터 시티가 9천만 유로를 기본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옵션가를 통해서 라이프치히의 의중을 충족하기 위해 1천만 유로 정도는 더 얹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종 가격은 역시 1억 유로를 넘길 공산이 매우 크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한 1,400억 정도일 것 같고 아까 형철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가장 비싼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예예. 게다가 이제 그 크로아티아 쪽의 매체에서는 두 구단 간의 합의도 이제 거의 끝났다.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합의도 거의 끝났다라고 크로아티아 쪽에서도 일단 얘기를 예. 좀 했어요. 여러 형태의 옵션들까지 붙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역사상 가장 비싼 센터백이 될 거라는 관측을 이제 이 여러 매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키커에 따르면 그바르디올도 맨체스터 시티 이적에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바르디올이 라이프치히 구단에 본인이 이적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라이프치히로 1,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라이프치히에 입성을 했던 그바르디올인데 1,800만 유로의 온 선수가 1억 유로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4배 넘는 장사네요. 거의 뭐 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장사의 결과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바르디올을 맨체스터 시티가 데려가게 된다면은 맨체스터 시티랑 김민재 선수의 링크는 굉장히 옅어질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스톤스, 디아스, 아케, 아칸지 여기에 그바르디올, 라포르테가 나간다고 봤을 때 이미 센터백이 5명이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잠깐 아쉬웠던 거 그거야. 메시 못 막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메시한테 그 속도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 포인트 하나가 아쉬웠던 거지. 월드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였는데 형철이가 본 그바르디올은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 월드컵 때는 진짜 군더더기 없었어요. 그 아르헨티나전은 메시가 훌리하니 둘 다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바르디올이 근데 그건 좀 아쉽죠. 월드컵 때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라이프치히에서의 소속팀 경기는 월드컵 때보다는 임팩트가 좀 더 적었다. 월드컵 때 너무 엄청난 임팩트를 남겨서 라이프치히에서의 평소 모습은 그만큼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그바르디올 직관에서 갔잖아요. 등치 진짜 좋은데 엄청 빠르고요. 빨라요. 어린 선수인데 뒤에 있을 때 안정감을 주긴 해요. 단단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또 크로아티아가 워낙 또 수비적인 그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이 또 좋은 팀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 그바르디올 뭔가 단단하다. 경합 능력이 있다. 왜냐면 크로아티아 선수들 특유의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보이고요. 그바르디올이 장점. 제가 생각하는 그바르디올의 최고 장점은 발밑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실 펩과르디올라나 맨체스터 시티가 원하는 선수 중에는 발밑이나 어떤 운반 능력이 아쉬운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애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나 올 시즌 후반기에 3-2-4-1로 포메이션 바꿨을 때는 스톤스가 위로 올라간 이유? 스톤스가 그만큼 볼을 잘 쳐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그바르디올을 원한다? 그럼 맨체스터 시티도 그만큼 그바르디올이 맨체스터 시티의 기존 특성 펩과르디올라가 요구하는 능력에 좀 걸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거기서 그바르디올의 최고 장점이 빌드업에 있다고 좀 느끼는 편이에요. 일단 이 선수가 발밑이 되게 좋고요. 볼운반을 잘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넓어서 반대로 가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전방을 향한 롱패스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바르디올 선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드필더 이상으로 빌드업 상황에서의 기여 능력이 훌륭하다. 네네네. 이런 부분은 좀 알 수가 있고 또 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리고 왼발을 씁니다. 사실 왼발 쓰는 센터백에 대해서는 빌드업 전술을 체계적으로 짜는 감독이면 감독일수록 더 많이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오른발 잘 쓰는 센터백이 왼쪽으로 전환해 주는 것과 왼발 잘 쓰는 선수가 왼쪽에서 왼발로 그냥 직선적으로 빠르게 쭉 뿌려주는 거는 경기 템포에 큰 차이를 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왼쪽 센터백을 설 수 있고 무엇보다 왼발이라는 점에서 왼발 센터백들 중에 대한 어떤 그 희소성에 대해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느끼기에 맨시티가 느끼기에 그바르디올의 특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도 느꼈을 수 있고요. 이 선수의 단점이기도 한데 패스미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패스미스가 있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전진 패스를 뿌리다가 패스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볼 자체, 패스 자체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고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뿌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스가 좀 나왔던 건데 오히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이 선수마다 전진 패스를 뿌릴 줄 아는 그 선수가 저는 어느 정도 선천적인 부분이 네네,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네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통 전진 패스를 뿌리는 데 있어서 과감성이 좀 부족한 선수는 아무리 훈련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진 패스에 대해서 또 그러한 발밑 기술에 대해서 원래부터 강점을 지니고 선천적인 자신감 있는 선수들, 거기에 기술 있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특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바르디올의 경우는 이 전진 패스를 뿌리는 경기의 어떤 패스에 대한 시야나 경기의 어떤 임하는 태도, 패스 능력 자체가 이미 완성돼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진 패스를 뿌리고 팀이 볼 점유 그리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워낙 구단 자체가 또 팀 체계적인 시스템이 좋고 네네네. 기술적인 선수가 사실 라이프치히보다는 아무래도 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바르디올이 전진 패스를 뿌리다가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맨시티는 다른 동료들이 워낙에 움직임도 많고 점유 능력도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동료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바르디올의 실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한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래서 볼플레잉 센터백이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다. 근데 이제 네. 센터백이니까 그래서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 후벤 디아스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야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디아스만큼은 아니죠. 예. 후벤 디아스는 너무 완성형의 선수고 이 그바르디올의 장점도 수비력이 있긴 합니다. 일단 꽤 그 몸이 단단한 그 되게 큰 선수인데 그쵸. 몸이 이제 큰 선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꽤 빠르고요. 네. 민첩합니다. 그래서 맨시티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 그바르디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녹아들 수 있어요. 라인이 올라가도 충분히 이제 그바르디올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바르디올은 역할을 해낼 수 있고 디아스, 아칸지, 아케로 이제 보통 맨체스터시티의 주전 센터백진이 갖춰질 때 네. 스톤스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던 건 딱 그 부분이었어요. 맨시티 후방을 봐라. 누구나 다 발이 빠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뒷공간을 그냥 그 상대 빠른 역습에 공략당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 네네네. 다들 발이 빠르고 커버 능력이 좋고 그만큼 발은 빠른 발을 통해서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백3의 자원들 혹은 후방의 자원들이 맨시티는 충분히 팀의 밸런스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바르디올도 빠르다는 부분이 역시 좀 포인트고요. 경합 능력도 좋아서 발 빠르고 경합 능력 이를 바탕으로 1대2 상황에서의 수비를 또 잘하는 선수가 그바르디올이죠. 그러니까 속도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장점인데 이거는 위에 저희가 언급했던 장점이랑도 단점도 좀 상세가 될 것 같아요. 전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끊겨서 역습 맞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후벤디아스나 뒤에 있는 에드르송도 커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맨시티 와서 그 단점이 더 보완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선수 자체가 빠르고 민첩하니까 본인이 실수했을 때 커버해줄 수 있는 확률이라던가 거리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2002년생입니다. 아 너무 어려. 나이가 진짜 어려요. 맞아. 발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맨시티처럼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팀 모든 동료들이 일정한 기술 이상을 가진 선수들과 모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기술 좋고 잠재력 있고 수비 능력에 있어서 발 빠른 신체 능력을 지닌 선수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니까 성장 가능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맞대결로 상대하는 상대가 그 훈련 훈련 알베레즈랑 혼란 뭐 혼란이랑 이런 선수들이야. 뭐 그릴리시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여러 진짜 장점이 있는 공격수들을 훈련해서 막으면서 성장 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훈련 때 사실 그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 만났을 때 예. 엘링 홀란에게 많이 이제 공략을 당했잖아요. 예, 예, 예. 많이 공략을 당했는데 근데 홀란은 이제 훈련장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홀란과 같은 유형의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까지 터득을 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바르디올 입장에서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역시 멀티성인데 왼쪽 센터백도 가능하고 왼쪽 풀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3-2-4-1 전술을 통해서 후방에서의 점유를 잘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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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일이잖아요. 이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 옆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 스톤스가 만약에 못 나올 때 그러면 그바르디올이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스톤스 선수가 예.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스톤스가 이렇게 미드필더로 못 올라갔을 때 그럼 로드리 옆에서 점유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바르디올 선수가 오히려 로드리 옆에서 왼쪽 점유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바르디올 선수가 충분히 3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2 전술에서 스톤스가 못 나올 때를 대비해서 후방에서의 어떤 조합을 또 하나 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그바르디올 선수는 충분히 후방의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도 전술적인 유연성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코너로 그바르디올을 다뤄봤는데 뭐 금액에 대한 이야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선수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 펩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는 센터백 스타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훈련장에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공격수들이 있는 팀이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맨시티가 왜 이 선수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바르디올 선수가 지금대로라면은 확실히 좀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던 최근의 뉴스들이었습니다.